6월 25일 화요일 생방송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올해 정전 7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나라를 위한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잔소리가 있다면 믿기시나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특별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새하얀 보드에 무언가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금세 보드를 메운 건 바로 아기자기한 그림들입니다. 어머, 귀여워요. 뚝딱 한 편의 만화가 완성되었는데요. 잘 그리신다. 그 내용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담임을 맡게 된 뒤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다 생활 수칙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다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해하는 게 좀 빠르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림이 진짜 좋더라고요. 말보다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한 이른바 그림 잔소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기 위한 선생님의 노력.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던 현장이 순식간에 감동의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창한 날씨 도로를 주행하던 한 차량. 그때 멀리서 하얀 연기가 포착됩니다. 뭐죠? 도로를 가득 메운 연기와 파손된 하얀 승용차. 그 옆엔 또 다른 차량이 전복된 상태. 아이고. 큰 사고가 일어난 듯 보입니다. 사람이 있나요? 어, 아이들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당시 전복된 차량에는 운전자와 두 살배기 아들이 타고 있던 상황. 혼란 속에서도 아이부터 챙기며 구조를 요청하는데요.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님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량에 하나 둘 모여듭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와, 모두가 하나 돼서. 그리고 합심하여 전복된 차량을 바로 세웁니다. 시민들은 재빨리 아이를 구출함과 동시에 운전석에 있던 아이 어머니도 구조했는데요. 와,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다행이에요.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킬 뿐 아니라 혼잡해진 교통을 통제하고 차량의 파편까지 치우며 현장을 수습합니다. 연기를 내뿜던 차량의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 하지만 한마음이 된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1초의 망설임 없이 행동한 시민들의 용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한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기술보다 이 시대에 보기 힘든 큰 손이 사장님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봤습니다. 영업 비밀을 풀기 위해 발빠르게 나선 제작진. 미용실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소문답게 문을 열자마자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이들 오시네요. 20년도 넘었어요. 한 번도 다른 데 간 일 없어요. 진짜요? 몇 년 됐어? 여기 온지 10년 됐어.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은 수십 년째 드나든 단골이 대부분이라는데요. 미용실의 영업 비밀은 원장님에게 있다는데 일단 첫인상이 무척 강렬하고요. 노련한 미용 실력까지 선보이는데요. 그녀는 46년 경력의 숙련 미용사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빨리 잘라줘. 이런 손님이 막 밀리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안 돼. 야, 말하면서도. 분명 실력은 좋지만 손님들이 혹한 것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우리 연장님이셔요. 천사요? 아, 천사예요, 천사. 손님들 사이에선 천사라 불리는 원장님.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3,000원에 깎아주고 사장님이 잘 깎아주시니까 금사. 금사. 하나 15,000원이에요. 머리 자르는 값도 안 됩니다. 첫 번째 큰 손의 비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파격적인 저가의 미용을 제공한다는데요.
진짜 싸네요. 내가 먹고 가지. 밥 먹고 가. 미안해. 아니야, 먹고 가. 밥도 먹고 가요? 가려던 손님도 붙잡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머리 없고 그냥 밥 먹고 가. 나도 밥 먹어. 나도 점심 생각 밥 줘. 김치도 맛있고 물김치도 맛있고 막 다양하게 맛있게 잘 돼요. 사실상 공짜 아니에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손님들. 미용실 복장을 한 그대로 맞은편 건물로 향합니다. 이리 와. 저희도 먹어요? 오늘 먹어요. 제일 쪼끗해. 미용실의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은요.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이라면 이 시간에 꼭 와야 하는 필수 코스라는데요. 이것이 큰 손이자 천사라 불리는 두 번째 이유라고요. 밥을 매일 원장님이 5시,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파마를 한다든가 파마를 안고 집에 있는 날은 일이 국수를 먹으러 와요. 그냥 오는 거네요. 놀라지 마세요. 매일 제공되는 점심 식사가 무려 공짜랍니다. 오늘의 메뉴는 무더운 날씨에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매콤 새콤한 김치국수인데요. 와, 맛있겠다. 머리하러 왔다가 공짜 밥까지 먹고 가는 독특한 풍경. 어릇에서 익숙한 일입니다. 아, 맛있죠. 여럿이 먹고 항상 성의껏 해주니까. 원장님이 어저께 머리를 했는데 오늘 와서 막 먹으라고. 어. 나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왔어요, 이렇게. 엄청 맛있으셨나 봐요. 네, 국물까지 싹 비었어요. 잘 드셨네요. 손님들에게 밥을 나누기 시작하며 하루 일과도 변했다는 원장님. 이른 시간 미용실보다 주방으로 먼저 향합니다. 적게는 30인분에서 많게는 60인분까지 매일 다른 메뉴를 손수 준비하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30년 넘었어요. 금전적인 대가 하나 없이 30년간 이어온 무료 점심 식사. 오롯이 혼자 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미용실에 12시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 혼자 밥 먹고 올게요 그 소리를 못해요. 그냥 같이 먹읍시다 먹읍시다 하는 게 그냥 내가 해주고 더 맛있어요.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된 한 끼 나눔이었지만 이젠 식사 공간도 더 크게 마련하게 되었다는데요. 배품의 기쁨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까지 시작하게 됐다는 사장님. 천사 같은 모습에 감동한 손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또 미용실 보조를 자처하기도 한다고요. 이걸 머리에 말고. 원장님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 정도야.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없이 하여튼 여기 오면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큰손 원장님과 손님이 더불어 사는 미용실. 이제는 만남과 나눔의 장이 된 겁니다. 봉사하는 거 이렇게 남은 김치가 남 나눠주면 참 기뻐요. 백세까지 건강과 허락하면은 나눔을 진짜 끝까지 꼭 할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화려한 여름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름의 햇살을 닮은 노란꽃 해바라기. 약 만여 평의 들판이 해바라기가 만들어낸 이국적인 풍경을 바로 내일부터 7월 14일까지 경남 함암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 함암이에요. 아름답게 물든 해바라기 정원에서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꽃, 바로 수국입니다. 긴 산책로에 만발한 수국길은 몽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남 강진군에 조성된 수국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며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